들었어? 뭐. 아니 우리 과 킹카 있잖아. 어. 조정린의 아찔한 소개팅 나갔잖아. 아찔소. 어. 거기에 전지현 닮은 걸로 나갔대. 난 컬러로 숨을 쉰다. 우와, 너 텔레비 나가더니 진짜 새끈해졌다. 아, 나 요새 좀 운동을 하거든. 야, 너 무슨 운동하는데? 아, 내가 무슨 운동하냐면 히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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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우와, 대박! 난 반려견으로 숨을 쉰다. 우와, 야, 얘들아, 내가 이거 스포츠 조선을 봤거든? 어. 그 우리 효리 언니 진짜 핑크를 해체하고 솔로로 데뷔하는 거 맞아? 내가 사실 효리 언니를 좀 알거든. 우와. 언니가 이번에 솔로에 섹시 컨셉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. 오. 근데 너희들도 알겠지만 언니가 원래 청순을 좀 지향했잖아. 맞아, 맞아. 아마 섹시 컨셉은 좀 오바 육바여서 개망할 것 같아. 아, 진짜? 어떻게 효리 언니? 맞아, 맞아. 그러면 결혼을 할 텐데, 그치? 효리 언니 결혼하면 나 어떻게 살 것 같아? 아니, 아니, 내가 효리 언니를 좀 아는데 오. 언니는 결혼 절대 안 해. 절대 안 하고 뭐 이런 방송인들처럼 예능 같은 것도 안 하고 아. 아마 맨해튼이나 베버리 힐스 같은 데서 그냥 살 거야. 아, 연예계 은퇴하고? 외국에서 내가 알아. 무조건. 만난 것도 인연인데 사진이나 찍을래? 어, 진짜 어, 그렇지. 고마워. 자. 야, 이거 핸드폰 부러진 거 아니야? 야, 그걸 돌리면 어떻게 이거 딱 고장나게. 꺾인 거 아니야, 가루붓니야. 대박. 하나, 둘, 셋. 너 사진 봐봐. 어, 전화 왔다. 메시지인데 속았지?